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까지 나오면서 공개 이틀 만에 1위를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사실은 공분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용의 소재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8세 여아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 범인은 13세 백모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그냥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죠. 꼭 소년 심판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러한 기사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라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촉법소년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촉법소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은요,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이 없으면 형벌 없다고 판단하는 책임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기원전 450년에 편찬된 12표법에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숙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성숙과 미성숙의 판단은 생식 가능성인 신체적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500년대 후기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절에는요, 여성은 만 12세, 남성은 만 14세로 성숙자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형사 미성년 연령의 기준을 대명률이라고 해서 조선의 법전에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21조에 노소폐질수소이라고 하여 7세 이하의 소년을 무능력자로 규정을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더라도 형벌을 면제해 주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10세 이하의 소년도 살인이나 반역을 저지른 것만 아니면 절도, 강도 이외의 범죄는 모두 죄로 논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세 이상 15세 이하의 연령의 소년이 유형 이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시에는 형벌을 면제해주고 사건에 따라서 속전을 징수하였다 라고 적혀 있기도 하는데요. 11세 이상의 소년이 사형 이상의 죄를 범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나이에 따라서 형벌의 기준을 좀 차등하게 되었는데요. 1954년 미국의 소년보호법을 토대로 대법원과 정부가 합의한 정부 입법안이 1955년에 국회로 제출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1958년 국회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의 소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958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08년에 소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6차 개정에서 형사 미성년의 하향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추는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개정 이유는요, 청소년의 성숙도가 전보다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통일성, 그리고 만 19세가 되면 대학에 입학한다는 점 등이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점 이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나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으나 이 법을 악용하게 되면 개정을 해야겠죠. 한 사례로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14세가 된 소년이 차량을 절도해서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40여 차례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14세가 되기 이전인 촉법소년이라서 그냥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최근에는 본인이 생일이 지난지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 행위를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촉법소년에서 벗어나게 되자 처벌을 받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14세 미만, 즉 촉법소년에 의한 사건에서도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본인 생계를 위한 절도 같은 사건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생계형 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강력범죄인 살인이나 강도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재범률 상승입니다. 촉법소년의 목적 자체가 소년범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소년범들의 범죄가 계속 재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회 전반에 범죄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자 그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촉법소년 하향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를 통해서 해당 공약을 꼭 정책에 반영시키겠다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연령을 하향하겠다라고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 중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 촉법소년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정치에서는 점점 처벌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부 형법 학자들은 양형만 강화하는 대책이 일종의 상징 형법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해결에는 거의 실효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소년범에게 형벌은 최후의 범죄 예방 정책이어야 하며 주된 초점은 교육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1차적으로는 가정과 학교가 학생 일탈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적발되면 그때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계도에 적합한 보호처분 제도를 재정비하고 수감기관은 재사회화에 주안점을 둬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우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행 내용과 범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실상을 어른들이 헤아려 줘야 한다. 그리고 소년범은 악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길러진 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은 하향되어야겠으나 그와 맞춰서 재사회화와 범죄가 줄어드는 교육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